아이고 미안하게 됐습니다. 서리하고 할 얘기가 좀 있어나서요. 보통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일이신가요? 저희랑 관련이 있는 일이니까 여기까지 찾아오셨겠죠? 저 회장님 네 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치 씨랑 교제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. 고작 그 얘기하려고 이 시간에 예의 없이 막 쳐들어왔어요? 지금 여기가 어딘지나 아세요? 대체 우리 집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. 회장님하고 사모님께서 답변을 많이 기다리실 것 같아서요. 저도 결심이 섰을 때 공표를 해야 다시 흔들리지 않을 것 같고. 듣던 중 반가운 소리긴 하네요. 근데 그게 다예요? 다른 얘기는 없고요? 네. 여튼 우리 결정을 따라주기로 했더니 우리 입장에서는 고맙네요. 서 여사님은 다른 용건은 없으신가요? 저도 우리 서리하고 이 집 도치군 잘 좀 엮어보자 싶어서 작당 모의하러 왔던 길인데 서리 결심 듣고 보니까 괜한 발걸음 했다 싶네요. 늙으니까 걱정이 많아져서. 아 이거야 원. 어차피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앉아서 차나 한잔 하고 가세요 여사님. 아닙니다. 자다가 일어나서 늙은 몸 이끌고 화장실 가기도 귀찮고. 저, 어머니 저 회장님하고 사모님께 따로 들을 말씀이 있으니까 집으로 먼저 들어가세요. 그러자. 그럼 전 이만 가겠습니다. 늦은 밤에 실례가 많았습니다. 앉아요. 회장님께서 회사에서 저한테 하셨던 말씀 잘 생각해 봤습니다. 회장님께서 저한테 리조트 부사장 자리를 확실하게 약속해 주시면 저도 도치 씨한테 위드 패션 매각에 대해서 함구하겠습니다. 물론이죠. 나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거 싫어합니다. 입 밖으로 내뱉은 말은 반드시 지키고요. 그런데 구두로만 하신 약속은 신뢰가 떨어지는 법이라서요. 각서라도 써줄까요? 각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. 회장님 지분의 1%를 저에게 양도해 주십시오. 지금 뭐라고 했어요? 회장님 지분의 1%를 달라고요? 저도 지금 당장 회장님의 답변을 바라는 건 아닙니다. 빠른 시일 내에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. 그럼 내일 회사에서 뵙겠습니다.